와, 저는 지금 겨우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제주도도 주차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거 강남만 주차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 진짜 힘들고 더웠습니다. 뚜껑을 좀 닫고. 이야, 오랜만에 내연기관 차를 몰았더니 약간 긴장하면서 몰았어요. 저는 회생제동이 있어서 알아서 그 차가 쓰거든요. 근데 얘는 발 떼면 차가 나가잖아요, 보통. 또 비 올 수도 있으니까 닫고 가야죠. 오케이, 커피 한잔 하러 갈게요. 제주에서 처음 제가 온 곳은 스타벅스예요. 근데 주차장 찾기가 너무 어렵고 제 강연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일단 가까운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제주시청에 있는 스타벅스 가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사실, 시동을 안 끄고 내렸어요. 테슬라는 시동이 없거든요. 아, 왜 차가 이상해졌어. 아, 진짜 초보 운전자도 아니고 진짜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이제 우리 엔젤이는 제가 멀리 떠나면 알아서 잠궈주지만 얘는 잠궈야 한다는. 오, 시원해. 좀 습하긴 한데 날이 되게 좋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한번 강의 준비하고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설렙니다. 당기시오. 신메뉴 같은 건 전혀 없는 제주 스타벅스입니다. 그 대신 여기 있네요. 제주 금귤. 제주. 하지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스타벅스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처음 본 걸 발견했습니다.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 저기 리유저블 컵 반납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리유저블 컵이 있어서 요거를 반납하게끔 해주시네요. 와, 완전 신기하다. 와, 오자마자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또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수능에선 잘 봤지만 회화는 좀 힘들단 말이죠. 오자마자 제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관광객인 줄 아셨는지 외국인 한 분이 Are you from here?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와, 순간 당황한 거예요. 내가 배운 건 Where are you from인데 그래서 그냥 살진 않는다 그랬더니 아, 오케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줄 기다리시는 거냐 그랬더니 아, 픽업 기다린다 뭐 그 정도 얘기만 주고받고 유유하게 안녕 했는데 그 순간 진짜 땀이, 와, 이 영어를 외국인처럼 잘 하지 못하는 게 진짜 한이에요, 한. 누가 길 물어보거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도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커서 맨날 나서서 손발 이렇게 하면서 도와는 드리지만 마음은 좀 더 유창하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아, 꿈입니다, 꿈. 은퇴하고 회화학원 다니기. 아휴, 내일이나 해야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올 예정입니다. 날이 좀 흐리긴 한데 잉,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비옷 입고 그래도 골프는 쳐야죠. 그리고 이제 차도 좀 적응이 됐어요. 역시 내연기관 차가 더 재밌긴 하지만 우리 엔젤이가 보고 싶네요. 열심히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형.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괜찮은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미완벽이라는 말이 없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외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틀린다예요. 그쵸? 완벽하게 공부하면 그거랑 관련된 건 무조건 틀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주도 학교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다르네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아, 이렇게 똘망똘망한 친구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아, 또 되게 보람 있네요. 아이들이 잘 들어줘서 무사히 재밌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놀아볼까요? 잘 쉬고 잘 먹어보려고요. 아니, 안 그래도 이렇게 귤을 또 잔뜩 주셔가지고 너무 신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귤을 진짜 많이 먹어서 노래져가지고 병원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귤을 좋아해서 다 먹고 가야겠습니다. 이동해볼게요. 대기구 안녕. 즐거웠어요. 빠빠이. 이제서야 여유롭게 선글라스도 쓰고. 제가 물론 와서 쉬기는 하지만 일하러 온 거잖아요. 깨끗한 얼굴로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사실 좀 긴장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뭐 화장 다 지워버려도 되고. 못 만나서 드라이브스루 있길래 스타벅스 한번 갔다 오려고요. 길이 되게 멋들어지게 오르막길이 있어요. 하늘도 멋있고 길도 멋있고. 와, 완벽한 제주 여행입니다. 비가 와도 즐거울 것 같아요. 짠, 틱!
체크아웃 했어요. 이게 리유저블 컵이에요. 이거 반납하면 돈으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가 6,000원이었어요. 컵 반납하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러려면 이걸 또 가서 사 마셔야 되는데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또 친환경을 강제로 실천합니다. 좋죠? 아, 저 너무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함께 이 랜선 제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날도 좋고 날씨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안녕하세요. 와,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와, 내려서 보고 싶네요. 우와, 우와. 제주도의 또 이 바다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다들 차를 세우고 그래서 보시는구나. 저는 일단 목적지에 차를 정차시키고 보겠습니다. 와, 한복을 하고 나왔습니다. 짜잔, 저 이런 곳에 있어요. 아, 이따가 저녁을 거하게 먹을 예정인데 저녁 먹기 전에 뭐 잠깐 먹을 걸 찾고 있어요. 여기 뭐가 많아요? 국수집이 있네요. 간단하게 국수를 좀 먹고 이따가 저녁에 거하게 고등어 회를 먹을 예정입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 맛있겠는데? 지금은 배가 고픈데 멀리 갈 의지는 없고 간단히 한번 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가 나왔어요. 와, 클라스가 다르네요. 고기랑 해파리까지. 저는 냉국수를 시켰는데 이렇게 맛있게 나올 줄이야. 어차피 고기국수는 먹을 테니 시원하게 냉국수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회집을 왔습니다. 또 운 좋게, 이렇게 타이밍 좋게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밖이라서 벌레 때문에 걱정했는데 모기향을 다 켜놓으셨어요. 어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먼저 나왔어요. 오, 이제 요거는 고등어회랑 같이 싸먹는 밥인가봐요. 그래서 김이랑 이렇게 같이 주시네요. 고와요. 곱습니다. 이게 바로 고등어의 빛깔이죠.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포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제 마신 거 오늘 아침에 리유저블 컵 반납기 요거 해보러 갖고 왔어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골프를 오후로 미뤘거든요. 오후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고 가려고요. 해봐야지 재밌겠다. 스티커 제거. 스티커 제거. 온 김에 제주 땅콩 롤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래도 서울에 없는 걸 먹어보고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직 날은 흐리지만 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좀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고 식사하러 왔어요. 횟집인데요, 오늘은 다금바리를 먹으러 왔는데 모둠회를 더 추천하셔서 모둠회를 시켰습니다. 코스로 나오는 거라 이렇게 돔베고기부터 갈치속젓이랑 요렇게 시작을 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주도 갈치고등어. 갈치고등어. 네. 여기 새콤달콤 소스에 찍어 드시고요. 제주도 꿀소라 마스카와, 얘가 벤자리예요. 네, 겉에만 살짝 익혔습니다. 참돔이에요. 얘가 다금바리.
얘가 벤자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벤자리가 지금 철이에요. 네,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요리 다섯 가지예요. 와, 얘 볼락 엄청 맛있겠다. 다음 메뉴는 매운탕. 그건 뭐 무조건 맛있는 메뉴죠. 와, 다 먹고 나와가지고 구경 중이에요. 엄청 못생긴 도미 있어요. 야, 이거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한데 너 진짜 못생겼다. 아니, 놀라운 게 이거 상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상어가 왜 수족관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친구들 중 몇인 해결했다. 가서 좀 쉬고 내일 일정을 또 소화해야죠. 아, 즐거운 제주 여행입니다.